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T1 화폐와 T2 화폐 그렇게 살펴봤었죠. T1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행자가 국가인 표준 화폐입니다. 국가인 표준 화폐가 T1이었죠. 예를 들어서 ABC KRW 발행자가 한국 정부인 상징하는 거예요. ABC 다음에 뭐 C NY 그러면은 발행자가 중국 정부인 위안화 화폐가 될 것이고 등등등등이죠. 두 번째 T2 화폐는 발행자가 표준은행인 경우죠. 발행자가 표준은행.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표준은행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분 혹은 정권이죠. 그죠? 표준은행이 보유한 정권입니다. 정권이라고 그러면 보통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옵션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정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표준화폐가 됐죠. 그렇죠? 얘는 명칭이 ABC입니다. 우리 ABC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T2 화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T1은 환 위험에 노출됐었고 환 위험에 노출된 화폐예요. 얘는 무위험 자산.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T3는 뭐냐는 거예요. T3는 발행자가 누구나 될수 있어요. 발행자는 시장 인프라의 참가자입니다. 인프라의 참가자. 시장 인프라의 이용자라고 해요. 이용자. 시장 인프라 곳팡을 말하는 겁니다. 곳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니까 자동적으로 신용 등급을 부여받아요. 잠깐만. 쓸데없이 창이 하나 열렸습니다. 쿠팡을 이용하면은 이용자는 신용 등급을 부여. 신용 등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이용자는 일단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할당받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신용 등급을 부여받는 거죠. 신용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발행자가 발행한 T3 화폐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T3 화폐의 가치를 결정. 화폐의 가치를 결정. 그런데 자, T1과 T2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딱히 어려울 내용이 없죠. 그런데 T3는 그야말로 금융공학의 절정이 됩니다. T3부터는 현대 금융공학의 모든 기법들이 이제 T3에서 다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발행한다. 그러면은 ABC 삼성. 삼성. 그죠?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하면은 현대 모비스가 되나요? 현대 모비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건 ABC에서 개인 뭐 홍길동, 미스터 홍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여기 뒤에는 아이디는 고유해야 됩니다. 고유한 쿠팡 아이디 그죠? 이게 명칭이에요. 첫 번째 T1은 ABC 다음에 국제화폐가 되고 T2는 그냥 ABC입니다. ABC고 T3는 발행자 ABC 다음에 발행자 다음에 뭔가 또 추가된다 그러면 추가될 게 있어야겠죠. ABC에서 뭐 삼성의 뭐 일렉트로닉스도 있고 트로닉스일 수도 있고 거기다 이것이 채권일 수도 있고 채권 중에서도 뭐 특정한 채권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아주 긴 이름이 붙게 되죠. 그것이 T3 화폐입니다. 그래서 T3는 누구나 발행할 수가 있고 그죠? 누구나 발행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가치는 발행자의 신용 등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팀 주피터의 시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팀 주피터의 시범 프로젝트에서 그중에서 MIT 의료 정보 인프라. 요즘 제가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의료 정보 인프라입니다. 메디컬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메디컬 의료 정보 인프라. 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사업화를 하게 된 거예요. 베타 테스트를 했어. 베타 테스트 해봤더니, 베타 서비스를 했더니 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동네 의원들도 대학병원급의 진료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MIT 프로젝트잖아요. 이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사업화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업화. 그래서 주식, 뭐 지분을 발행하겠죠. 1억 주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인 5천만 주를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5천만 주를 표준은행, 표준은행에 제공하고 그다음에 상응하는 T2를 발행합니다. T2를 지급받았어요. MIT라고 하는 사업체는 T2 계정, 표준은행으로부터 받은 T2 계정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남은 5천만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5천만 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MIT의 남은 5천만 주를 여지 표준은행에 제공합니다. 은행에 제공하는데 이번에는 T2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T3로 제공할 수 있어요. T3로 제공. 자, T3로 제공하게 되면 T2로 제공한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T2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T3는 MIT의 모든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는 자산이 됩니다. MIT,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하는 이 기업, 사업체니까 기업이 되겠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뭐 환위험도 있고 산업위험도 있고 기업위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위험이 있죠. 그러면은 모든 위험, MIT의 모든 위험을 가진다. MIT의 모든 위험을 갖는 자산이 되고 갖는 자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리스크가 높고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이라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마찬가지로 MIT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MIT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을 마찬가지로 표준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에 제공 그리고 상응하는 T3를 할당받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 T3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 이 T3의 가치는 MIT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말하면 MIT의 신용 등급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요 T3, 요 T3는 MIT가 발행한 채권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MIT ABC죠. ABC MIT debt. 데트고 이것도 뭐 5년 만기물이면 5년 5 years.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 금융자산, 금융상품이죠. 금융상품의 명칭과 앞에 ABC를 할당해서 T3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T3는 기존의 증권과 주식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T3와 기존 증권 주식. 증권이라면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파생이라든가 등등과 이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3는 모든 시장 참여자.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의 5천만 인구, 5천만 개인입니다. 개인과 800만 사업자가 모두 발행할 수 있어요. 기존의 증권 시장에서 증권 거래소에 주식이나 채권의 상품 증권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상장 기업만 가능하죠. 그럼 전체 기업의 0.01%밖에 안 됩니다. 그죠? 0.01%밖에 안 되지만은 T3는 100%가 다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행하느냐니까 이 모든 개인에 대한 신용 정보를 표준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5천만 인구 각자와 800만 사업자 각각의 신용 등급을 표준은행이 다 부여하고 매일같이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준화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용 인프라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 인프라가 없이는 표준화폐는 불가능합니다. 신용 인프라 없이 표준화폐는, 그리고 표준은행이죠. 은행은 불가능. 신용 인프라는 또 어떻게 되나요? 곱한 시장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프라 없이 신용 인프라는 불가능. 그죠? 제일 기반이 신용 인프라, 시장 인프라입니다. 시장 인프라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요? 시장 인프라는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 없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없이 시장 인프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시장 리얼타임 인프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리얼타임 네트워킹이라고 그럴까요?
네트워킹 킹. 리얼타임 네트워킹은 또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니까 소켓 기술이죠. 소켓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포트라든가 등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했던 그 엘릭스, 피닉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엘릭스, 피닉스, 그리고 액토 했었고 그리고 피닉스 라이브 뷰도 있어. 피닉스 라이브 뷰.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하는 쿠버네티스라든가 그리고 카프카 등등 있죠. 카프카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리얼타임 네트워킹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리얼타임 네트워킹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시장 인프라를 여러분들의 마찬가지 코딩에 참여하거나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시장 인프라 코딩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신용 인프라를 이해하고, 신용 인프라를 이해를 해야지 표준화폐와 표준화는 코딩에 참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구성화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좀 쉽게 했는데 올해는 쉽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 쓰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작년보다 좀 더 깊이 있게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첫 번째, 얘가 옆으로 좀 샜네. 샌 부분 다시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차이점만 얘기를 하죠. T3와 기존 증권의 차이점. 첫 번째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다 T3 화폐를 발행하고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표준은행은 그 가치를 업데이트합니다. 표준은행이 개별 T3 화폐의 가치를 매일 재평가하고 갱신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나중에 표준은행 들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5천만 명이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 다 자기의 표준화폐 T3를 발행한다 그러면 5천만 명이 발행한 표준화폐의 가치를 표준은행이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800만 사업자가 발행한 표준화폐의 가치를 T3죠 매일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시스템이 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T3와 기존 증권의 차이점은 T3는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때와 장소를 구애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식과 채권과 파생을 거래하려면 증권 거래소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T3는 모든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시장 인프라죠. 시장 인프라, 곱판. 그러려고 우리 시장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증권과 T3 차이점. 기존의 증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증권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고 확장된 전혀 새로운 차원이죠. 새로운 차원의 어떤 증권 거래 인프라, 증권 인프라가 되겠죠. 그게 T3입니다. 그러니까 자, T1은 기존의 국제화폐와 비슷하고, T2는 위험이 없는 무위험자산, 미국의 어떤 재무성 채권과 비슷하고, T3는 기존의 증권 거래소 증권 시장을 100배나 1000배점 혹은 1만 배점 크게 확장시키는 겁니다.